동작 그만!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핫 골드 쉴드! 이 녀석, 각오해라! 필살 골드빔 발사!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TV를 보는 거 좋지만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넌 TV 드라마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 죽는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난리 쳤냐? 그건 내가 너무 순수해서. 그렇다면 이번엔 울트라 캡숑 파워! 또 뭐야? 아유, 진짜. 이게 얼마짜린데? 나이들 걱정은 안 되시나요? 제자도!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언니가 골드레이저 따라한다고 나한테 간지러 태우는 바람에 연약한 내가 부딪힌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너도 한번 엄마한테 간지럼 당해볼래? 나는야 지구 방위대! 절대 악당한테 당하지 않는다! 우리 엄만 말보다 주먹이 앞서서 다리야. 개수다 개수! 어? 개수다 개수! 수두 개수, 딸기 개수, 단축구멍 개수가 나타났다. 감히 지구를 넘보다니. 지구방위대 골드레인저 출동! 파워빔! 죽어라 이 개수들아! 무슨 소리? 괴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우리가 바로 정의의 골드레인저다. 알겠냐? 동작 그만. 내가 바로 골드레인저의 리더 레드다. 무슨 소리? 레드는 바로 나 돌돌이님이시라고. 헤, 레드는 너처럼 뚱뚱하지 않아. 아, 그건. 얘들아, 내 말이 맞지? 딸기야, 안 그래? 그래. 역시 레드는 바로 나 최자두라고.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골드레인저를 결성한다. 옐로우는 민지. 블루는 딸기. 저 정말. 그린은 진승모. 우리는 지구방위대 골드레인저다. 야 최자두, 우린 왜 뺀 건데? 골드레인저는 정의의 용사인 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안 그러니 얘들아? 당연한 말씀. 헤, 평소에 니들 행동 좀 생각해 보시지. 뭐야? 니들이 정말 정의의 용사라고 생각하냐? 좋아 최자도.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돌돌이님께서 괴수군단을 만들어 너희들을 무찔러 주겠다. 역시 포즈는 이게 좋지? 민지야, 좀 더 숙여봐. 응. 딸기는 팔을 좀 더 올리고 승모긴 표정. 응. 어? 두고 보자, 최자두. 좋아, 첫 번째 훈련은 사이드 스텝이다. 리듬감 있게 뛰어야지. 균형 유지하고 좀 더 빨리. 아우 답답해. 나처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빠르다. 두 번째 훈련은 밧줄 누르기. 딸기야, 거기서 그러지 말고 올라가야지. 다음 훈련, 파워빔을 발사하려면 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자, 주먹 훈련이다. 파워빔 발사! 저기 옐로우 레인저,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부셔? 자! 어?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 그렇지. 좀 더 날카롭게. 하나, 둘, 하나, 둘. 다녀왔습니다. 그래, 자두아. 예? 자, 자두너 또 누구랑 싸우고 온 거냐? 싸운 거 아닌데. 그럼? 애들이랑 훈련하고 왔어. 네가 군인이냐? 초등학생이 무슨 훈련이야?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용사! 골드 레인저! 몰라? 자두야,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뭐가? 어쩔 수 없지. 너 새 운동화 갖고 싶지? 아빠가 사준다! 진짜? 대신 내일 하루만이라도 말썽 안 피우고 집에 오면 사줄 거야. 아빠, 지금 한 말 진짜지? 너 아빠랑 약속한 거다. 당연하지. 아휴. 민지야 안녕. 안녕 자두야. 어? 자두야, 너 또 뭐 잘못 먹었어? 이야! 으하하, 얍얍! 정의 골드레인저가 겨우 이 정도였냐? 자두야! 도와줘! 어? 자, 약속한 새 운동화다. 용서해라, 얘들아. 오늘만 참자. 그래, 오늘만 참으면 새 운동화다. 하지마, 왜 자꾸 그래? 야, 얼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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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리. 야, 너 지금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어쭈, 그럼 어디 한번 덤벼보시던가.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지. 그치, 얘들아? 자두야! 저 녀석 이상해! 도망쳐! 작성을 인정해! 저기 자두야, 무슨 일 있어? 민지야, 미안하다. 다음에 꼭 복수해줄게. 흥! 지금부터 탑재에 있을 운동의 기마저 연습을 흥! 시작하겠다! 킹킹! 킹! 오늘 우승한 팀이 킹! 반대표로 운동회에 나가게 되니까 킹! 다들 열심히 하도록 킹킹! 고질라 군단 출동! 겨우 이 정도냐? 덤벼라 덤벼! 자두야, 우리 정의의 용사라고. 왜? 우리 땅꼬마가 겁먹었나 보네. 뭐라고? 이 꿀꼬리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자두는 땅꼬마래요. 땅꼬마래요. 야, 흔들지 마. 니들이 날 얌전한 여자아이가 되게 놔두질 않는구나. 좋아, 오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블루, 그린, 옐로. 정의의 골드레인저가 있는데 감히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다니.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핫! 골드레인저 합체. 뭐야? 골드레인저 출동! 각오해라! 누가 할 소리! 이 녀석 머리띠는 내가 갖겠어! 얼음 없는 소리! 누가 누가 잡았다!
아들이야. 대체 얼마나 험하게 놀았길래. 엄마?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난 아무데도 다친 데 없대. 역시 난 튼튼하다니까. 그쵸, 선생님? 아, 따님은 장군입니다, 장군. 제 딸이 장군감이긴 하죠. 그럼 이 아인. 아주 갑자기 돌돌이에요. 아유, 미안합니다. 자티야, 날씨 좋지? 응. 바람도 참 시원하네. 돌돌이 딸! 놀라시롱! 이런 유치한 장난이나 하다니. 정말 간 떨어질 뻔했어. 어디 걸려서 확 넘어져버려라! 그러게 장난을 외쳐가지고. 너희 나 좀 볼래? 와, 머리 예쁘다. 어제 엄마랑 유명한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 거야. 마치 내가 한 송이 꽃이 된 것 같아. 아이고, 꽃이라면 벌도 조심해야겠네. 벌은 반드시 꽃을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말이야.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시지 그래. 이거 뭐야? 저리 가! 저리 안 가! 싫어! 저리 가라고! 잔디 좋다! 저기 근데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돌돌이는 넘어졌고 은희한텐 진짜로 벌이 날아왔잖아. 그게 뭐? 네가 말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어? 그러게. 센터이지 뭐.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똑같이 일이 벌어지잖아. 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건데. 혹시 네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미래?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 진짜 미래를 맞추는지 아닌지. 그렇긴 한데 우연치곤 너무 잘 맞아. 적어도 저기 저 건물에 큰일이 생긴다 정도는 돼야 진짜 예언이겠지. 저 건물에서 큰일이? 그건 너무 무섭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렇지? 그 잘 나가던 한준 그룹이 파산? 이럴 수가! 어제 그 건물이잖아! 자두가 예언한 게 맞았어. 아, 어떡해! 깜빡하고 국어 숙제를 안 했나 봐! 이런 적 없었는데. 민지가 숙제를 안 했다니? 근데 국어 숙제 있었냐? 너 뭐야? 자두야, 넌 숙제했어? 난 일부러 안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러 안 하다니? 왠지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럼 어제 일처럼 지금 예언하는 거야? 예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책 펴세요. 오늘은 우리말 달이 붙는 말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달은 많은 단어 앞뒤에 붙죠? 또 뭐가 있을까?
단어와 단어가 붙어서 새로운 뜻이 되는데. 자,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 정말 숙제 검사를 안 했어? 그렇다면 자두 넌 진짜 예언자야! 내가? 정말일까? 야, 대자두! 너 어떻게 맞춘 거야?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데?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야? 아유, 저리 가! 애들 아직도 따라오니? 아니, 이제 따돌린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니거든. 어? 내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정말로 그 많은 일을 자두가 미리 알았단 말이지? 모두 사실이야. 아무리 봐도 자두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난 국어 숙제 검사 안 했을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쳤다니까. 지금 소름 끼치는 사람은 나거든. 내일 학교를 나갈 수나 있을지. 지금까지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뭔가 있는 건 틀림없어. 확실하다니까. 내가 옆에서 다 봤어. 자두야, 우리들 질문에 대답해주면 내일 다른 애들이 질문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그래,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미래 좀 봐주라. 한 번만. 자두야. 니들 진짜지? 그럼! 알았어. 윤석이 너한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 항상 물을 조심해. 참나, 주위에 물도 없는데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거야? 자두 말이 맞았어! 돌돌이 너한테도 안 좋은 게 느껴져. 천둥 소리를 조심해.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화창한 날에 천둥을 조심하라고? 역시 자두 말은... 뭐야? 아까 아이스크림이 잘못됐나? 은희, 너도 조심할 게 있어. 넌 바늘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조심해. 바늘이라고? 조그만 바늘이 뭐 대수라고? 진짜로 자두가 한 말이 딱 들어맞았다니까? 자, 이걸로 영업 끝. 다시 묻기 없기다. 자두가 한 말은 틀렸어. 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 그럼 틀린 거야? 역시 자두는 예언자가 아니야. 그렇겠지. 그럼 그렇지. 아니, 교실이 왜 이렇게 시끄럽니? 자두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다 들통났지 뭐예요? 자두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래? 학교에서 친구들 속이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속인 거 아닌데... 그럼 자두는 예언자가 아니라 사기꾼이구나! 자,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두부날이요! 내일은 특히 올해 들어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니까 선크림은 꼭 바르고 오도록 하세요. 기분 풀어. 소풍날은 재밌게 보내자. 민지야! 자두야! 근데 왜 우산을 가져왔어? 오늘 날씨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가방에 우비도 가져왔어. 우리 늦겠다. 어서 가자. 그래. 바다! 비 온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어? 우와. 어머나. 자두야.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는데 자두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자두가 정말 예언하는 초능력이 있지 않고서야. 세상에 초능력 같은 건 없어. 다 내신이야 내신. 은희가 어제 비를 맞아서 몸이 안 좋은가 봐. 오늘 학교를 못 나왔어요. 아, 자두는 지금 교무실로 따라오고. 네? 저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왜 같은 곳을 자꾸 여러 번 찌르는 건데요? 혈관이 얇아 잘 못 찾겠어서 그래. 언니, 설마 초보? 이런, 여기도 아닌가 보네. 자두가 말한 바늘 때문에 고생한다는 게 이거였어? 이게 다 제자도 나 때문이야. 선생님, 다신 안 그럴게요. 그냥 생각나서 한 말들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요. 저기, 자두야. 네, 선생님. 올해 내 운세가 어떨 것 같니? 어? 자두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으신데 괜찮아지시겠니? 혹시 암 같은 건 아니겠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바닥을 쳤다고 봐야 할까? 아님 더 끝없이 추락할까? 이 시점에 분양을 받는 거 위험할래나? 아 맞다! 내가 작년에 사놓은 건설 관련 주식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팔아야 할까? 선생님까지! 왜 이렇게 늦지? 아빠! 에? 아이고, 아빠가 언제 올 줄 알고 이 시간에 마중까지 나왔어. 자두야! 아, 저기, 자두야! 자두야! 나 참, 그게 그렇게 좋아? 에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지! 내 사랑, 브이베이커리 크림빵! 어, 아빠! 또 버림받고 혼자 오는 거야? 그러네. 그러게, 뭐하러 보너스 타는 날마다 저런 비싼 빵을 사오고 그래요? 빵 사고 남은 돈이나 내놔요. 네네, 드려야 합죠. 그럼요. 아, 뭐예요?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빵을 좀 많이 샀거든. 아, 그러니까 대충 아이스크림이나 하나씩 사주면 될걸. 왜 이런 걸 사와서. 여보,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 천장만한 크림빵 먹고 싶다. 당장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지 못해? 에이, 완전 대박 크림빵이었는데. 자두야, 허리 아프니까 책상에 앉아서. 어제 그렇게 먹어놓고 어떻게 하루 왼종일 빵이야? 먹고 싶은 걸 어떡해, 몰래. 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먹는 걸 밝히는 거야? 첫 딸은 엄마 닮는다면서! 엄마, 뭐 만드는 거야? 네 엄마 요리 인생 바야흐로 30년! 내가 밥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을 깨주마! 엄마? 설마 빵 만들어주려고? 뭐냐? 기대해라! 짠! 완성이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스탑! 잠시만 기다리지 못할까? 네 언니는? 지금 방에 있니?
뭐야, 빵 굽는 냄새였구나. 냄새부터 이미 틀렸어. 제자도! 너 거기 안 서! 이게 또 어디로 도망을 친 거야? 어휴, 저걸 그냥! 지금 이 순간 갈 곳은 딱 하나. 거기밖에 없어, 엄마. 제자도! 당장 나와서 자수하지 못할까? 뭐야, 자두가 왔어? 오늘 온다는 소리 없었는데? 저게 진짜? 이 와중에도 빵을 못 내려놓고? 자두야, 들어와서 먹지 그래. 안에 따끈한 빵도 있는데. 자두야, 우리 가게도 좀 들러주라. 모카 식빵 새로 구웠는데 먹어볼래? 어라, 야, 제자두! 뭐 먹어? 그거 맛있냐? 야, 브이베이커리 크림빵 진짜 끝내주더라. 또 추천해줄 빵 없어? 이게 뭔 일이래? 엄마, 사실 언니는... 브레드 자두야! 뭐가 어째? 브레드 뭐? 브레드 자두! 다시 말하면 빵 자두! 빵이서만큼은 언니 입맛 따라올 사람이 없어. 자두네 아주머니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오, 그래, 딸기구나. 오랜만에 보네. 아주머니가 이 동네는 어쩐 일이세요? 그게 자두 좀 찾으러. 네? 자두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잘됐다. 자두한테 제일 먼저 초대장을 주려고 했는데. 초대장이라고? 그게 저희 집이 이번에 작은 빵가게를 오픈하게 됐거든요. 자두가 꼭 좀 가게 와줬으면 해서요. 자두가 맛있다고만 해주면 대박은 맡아놓은 거라. 말 좀 잘해주세요, 네? 봤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그 아마추어 빵으로는 언니의 개다리 춤을 추게 할 수 없단 얘기야. 어서 오세요. 저 케이크는 어느 쪽에? 저쪽에 있구나. 케이크 사시려고요? 오늘 케이크 구매하시는 분께는 크림빵 두 개를 무료 증정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크림빵이 맛있다고 해서 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자두 내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뭐지? 아이고, 이거 매번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아니, 왜 봉지만 사갖고. 할머니, 크림빵 10개만 사갈게요. 설마, 지금 저 봉지에다 저 빵을 담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애들이 이 빵을 그렇게 잘 먹네요. 저기요, 아까 그 아저씨 여기서 빵 사신 적 있어요? 그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속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사신 적은 없어. 이럴 수가!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길거리 300원짜리 빵을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어내! 은희,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내가 잘못 본 거면 평생 최자두의 노예로 산다. 뭐야, 최자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뭐! 그게 300원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있길래 맛있다고 한 건데! 뭐? 브이 베이커리 빵은 역시 비싼 값어치가 있다며! 재료를 아끼지 않은 풍부한 맛이라며! 그게... 어쩐지 이럴 줄 알았어. 자두님 입맛이 그렇게 고급질 리가 없잖아. 싸구려 빵 사고 남은 돈들 다 어디로 빼돌렸냐고요? 야, 여보, 그게... 당장 실수하지 못해요! 너도 내가 엉터리라고 생각해?
봐줘서 고마워. 축하한다. 에이, 뭘 이런 걸. 딸기야, 안녕. 자두도 왔구나. 축하해. 우와, 가게 진짜 멋지게 꾸몄다. 어? 실신경이지? 먹어봐도 돼? 아, 그럼... 이 촉촉한 감정! 부드럽지만 살짝 탄력까지 느껴지는 밀가루의 숨결! 계란에 버터가 환상적으로 조합된 크림까지! 이거 완전 초대박이다! 이 빵 완전 맛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 다 먹고 좀 이따 먹어보지 뭐. 그래. 난 집에 일이 있어서. 얘들아, 그럼 학교에서 보자. 아휴, 이거 금방 안 그치겠네. 우산 가져왔으니까 끝나면 내려와요. 회사 앞이야. 아이고, 그 문제의 베이커리랑 리어카가 바로 여기였구나. 아휴, 뭔 비가 그치지를 않네. 여기요. 응? 할머니, 저희 가게에 파라솔 큰 거 하나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아이, 됐어요. 맨날 이렇게 나뭇방 갖다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머? 아유, 모양 망친 거 어차피 저희 가게에서 팔지도 못하는데요, 뭘. 아니, 저게 뭔 소리야? 아이, 그래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매번 고맙소. 자꾸 고맙다 하시니까 저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세요. 저기요, 할머니, 이 크림빵 혹시 저 베이커리에서 줘서... 아이고, 봤소? 모양만 이렇지 맛은 똑같다오. 누가 뭐래도 이 빵은 훌륭한 빵이라고! 자, 그럼 생활계획표는 빠진 사람 없이 모두 제출한 거죠? 어디 보자. 윤석이, 돌돌이. 어머, 세상에, 민지야. 민지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자라왔니? 역시 민지는 꾸미는 걸 잘한다니까. 어, 이건 무슨... 최자도, 잠깐 일어나 볼래? 생활계획표 짜랬더니 이게 대체 뭐야? 선생님, 하루하루가 다른데 계획표를 짜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표에 저의 인생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긴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자두, 너의 하루를 적는다고 생각하고 모레까지 꼭 다시 해오도록. 알겠지? 네. 당신 출근 안 할 거야! 아유, 알았다니까. 최자두 기사! 미미넌 이불 안 개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인간들이 진짜! 아이고, 지각이다. 아, 다녀올게.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요. 이거랑 이거랑 이제 됐다. 자두야, 학교 가자. 금방 나갈게. 민지 누나다. 누나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얘들아, 잘 있었어? 가자, 민지야. 준비물은 다 잘 챙겼지? 어, 맞다. 나 돈 줘. 환경미화 한다고 화분 가져오라고 했어. 그놈의 환경미화는 해마다
자, 1,500원이면 되지? 1,000원짜리는 없어? 그리고 2,000원은 줘야 사지! 동전이 뭐가 어때서? 학생이니까 깎아달라면 깎아줄 거야. 1,500원만 가져가! 자, 왜? 받기 싫어? 어? 제자두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제자 누나! 들어오기만 해봐! 자두야, 대체 얼마나 비싼 꽃을 사려고. 저기 자두야, 꽃집은 이쪽인데 어디가? 아, 따라와. 같이 가. 요즘 엄마한테서 돈 나오는 게 힘들어. 뭐? 꽃은 캐고 돈은 가지려고. 아직 날이 추워서 꽃이 많이 안 핀 건가. 으아! 저기 있다! 좋았어! 조금만 더! 자두야!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해! 잡았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곱셈과 더하기가 동시에 있을 때는 곱셈부터 해주세요. 어?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3 빼기 8 더하기 5는 최자도! 너 또 자? 당장 뒤로 나가서 무릎 꿇고 있어! 피곤할 만도 하지. 내일이 환경미화 심사날인 거 알고 있죠? 1, 2분단은 교실 청소를 맡고 나머지는 나가서 화단에 꽃을 심도록 합시다. 네! 제자도 그 걸레 풀뿌리는 뭐냐? 신경 끄고 삽질이나 하시지. 웬일이냐? 네가 이런 거에 다 놀라고. 이것들이. 자두야, 네가 참아. 너희들 자꾸 이러면 선생님 부른다. 아, 미안해. 안 그러면 되잖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 그러시던가.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간 다시 만나겠네. 또 정말 이럴 거야. 어? 예쁘게 잘 자라야 해, 알았지? 쟤도 왜 저러지? 저게 대체 뭐지? 저게 뭐지? 도망쳐! 행운을 빈다.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매번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니? 장난을 쳐도 세상에 교실이고 화단이고 내일이 환경미화 심사인데 이제 어쩔 거야?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둘 다 내일까지 반성문 50장씩 써와! 네! 부모님한테 전화드릴 테니 각오하고! 아유, 3학년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썽이야! 그리고 신발 한 짝은 또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너 자꾸 이렇게 엄마 속 썩일래? 응? 내가 뭘? 나왔어요, 여보. 얘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래. 말로 타이르면 될걸. 비켜요! 미안하다. 아빠!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혼냈는데 어머니를 따로 불러야 되나? 아,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네. 자두야. 저 혹시 선생님이 이반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도 마십시오. 저 학생이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요. 문 열어달라고 어찌나 난리 치던지. 환경미화 한다고 울고불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아주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희 아저씨. 아이고,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니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부서진 책상은 다 고쳐놨습니다. 그것도 어찌나 조르던지. 자두야! 아이고, 허리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돌돌아, 너 거기서 뭐하냐? 바닥을 얼마나 깨끗이 닦았길래.